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신당을 둘러싼 갈등을 겪는 가운데 김부겸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낙연 전 대표를 끌어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비판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창당 공식화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영화 길 위의 김대중 VIP 시사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당의 단합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 전 총리는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더 큰 폭의 행보를 당부하며 이낙연 전 대표도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좀 알아보는 거. 당연히 그래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낙연 전 대표도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지만 시간대가 엇갈리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내에선 이낙연 신당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정치적 욕망으로 자신의 역사와 민주당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선후배 동지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탈당하겠다는 분이 민주당이 대한세력이 될 수 없다는 분이 비대위를 만들어라. 이거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모순 아닙니까? 지난 15일 초선 의원들이 주도한 이낙연 신당 창당 반대 서명도 최종적으로 117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비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은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한 사람의 목소리를 짓누르기에 여념없다면서 서명운동에 참여한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KBS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의 공식화는 과장된 해석이라고 언급해 속도 조절에 나선 거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연말까지 민주당에 시간을 주겠다며 지금이라도 획기적으로 민주당이 변한다면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